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튜디오 수박 작가 박혜수라고 합니다. 문예예술 메타버스 히든워드를 만들고 있는 CC오피스입니다.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표표 건축의 표창현입니다. 이번에 참여하게 됐던 퍼펙트 패밀리라고 하는 가짜 가족을 대여해주는 가상의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가상 회사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에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 업체인 TC오피스를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, 실제 건축을 좀 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표표 건축가님한테 의뢰를 드리면서 모이게 됐죠. 그래서 각각의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게임으로 메타버스에 넣었고, 표표님께 쇼케이스장 건축을 이제 의뢰를 드리면서 안에 지금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, 촬영실, 그리고 상담실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스튜디오실이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사진극을 하기도 하고 하나는 상황극을 하기도 해요. 사진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객들이 신청을 했던 서비스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사진상에만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, 친구가 많아 보였으면 좋겠다였어요.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볼 수 있었는데,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진극이랑 상황극 두 가지의 컨셉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 갤러리 쪽에서는 사진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, 연극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막 배우들이 있지만 신청자들은 일반 관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프라이버시를 좀 가려주는 셈에서 이제 안쪽에 상황 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거죠. 처음에 작가님께 퍼펙트 패밀리의 본사를 만들어야 된다.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세계가 아닌 메타버스 상에 들어갈 건물이다. 그래서 이 전시 그리고 이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가는 분명한 기능들이 어떻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될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, 그 메타버스에 있는 공간을 이제 이런 쇼케이스로 다시 구현을 하는 거를 그 특징들을 어떻게 뽑아와서 이 공간을 만들까,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, 게임 같은 데 들어가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, 본인들이 그 지점에서 과연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원했었나, 나는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,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가,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.